어제 영동고속도로 본평터널 입구에서 고속버스와 차량, 5중 연쇄 추돌 사고가 나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. 사고 당시에 바로 앞에 있던 한 운전자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. 경찰이 버스 기사가 졸음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. 버스가 들이받은 K5 차량은 이렇게 종잇장처럼 찌그러졌고 사망자 4명 전원은 이 K5 승용차에서 발생했습니다. 피서를 마치고 한 차를 타고 돌아가던 20대 여성들이었습니다. 이승훈 기자입니다. 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. 하지만 가속도가 붙은 버스는 멈추지 못하고 앞서 있던 승용차 5대를 줄줄이 들이받습니다. 연쇄 추돌 사고의 터널 입구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. 버스와 추돌한 승용차가 이처럼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. 어제 오후 6시쯤 인천 방면으로 달리던 버스가 정차 중이던 차량 5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. 이 사고로 K5 승용차에 타고 있던 21살 이모 씨 등 여성 4명이 숨졌고 운전자 25살 김모 씨가 크게 다쳤습니다. 버스가 승용차를 뒤에서 충돌한 뒤 차량 위로 올라타면서 피해가 컸습니다. 피해자들은 강릉에서 피서를 즐기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. 다른 승용차 4대에 타고 있던 15명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정체되어 있는 걸 이제 조금 못 보고 바로 이렇게 그대로 달리다가 차량은 위로 이렇게 타고 넘어갔다. 봉평터널 근처는 사고 뒤 2시간 동안 정체를 빚었습니다. 사고 현장이 수습된 오후 9시부터는 원활한 통행이 이루어졌습니다. 경찰은 버스 기사 57살 박모 씨가 졸음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승훈입니다.